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테크 전문 리뷰 채널 꼬렛의 강PD입니다. 무슨 소리 안 들리시나요? 바로 LG전자에서 신형 블루투스 이어폰이 나온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무려 제규어 같은 고급차에 들어가는 메리디안 음향 튜닝이 들어가서 많은 음향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제품, 그래서 저희 채널이 가져와 봤습니다. LG 톰프리의 언박싱과 리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지금부터 LG 톰프리의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메리디안이란 로고가 보이시죠? 이만큼 음질에 신경을 썼다는 뜻인 것 같은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보이시나요? 정말 깔끔한 크레들 케이스가 박스를 열자마자 보이고 있습니다. 크레들을 상자에서 크레들을 빼고 나면 간편 매뉴얼이 보이고요. 이어폰 팁과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톰프리의 크레들 케이스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짜잔. 크레들 케이스의 외형도 정말 깔끔했는데 열었을 때 이 안에 파스텔톤 그레이 빛깔과 그리고 이어폰의 컬러도 진짜 고급스럽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무척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심미적인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원형 크레들 케이스의 장점은 지금처럼 더운 여름날 가방 잘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바지 호주머니 속에 아주 들어가기 쉽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실래요?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영상 설명에 적어드린 URL로 톰프리를 예약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귀여운 마카롱 케이스와 LG전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스타벅스 키링을 사은품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M포인트도 최대 7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면은 개이득이겠죠. 그런데 이 예판 사은품인 마카롱 케이스가 퀄리티가 정말 상당합니다. 마치 진짜 마카롱처럼 생겨가지고 먹을 것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위에 스트로베리라는 글씨도 써있는데 어디 한번 딸기 냄새가 나는지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실리콘 냄새 납니다. 지금부터 톰프리 이어폰을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 유닛은 되게 귀엽고 견고하게 생겼어요. 겉에 재질의 코팅이 반짝반짝하고 사이즈는 아담한데 커널형 이어폰이라서 귀에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연결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들립니다. 이어폰을 꼈을 때 사람들이 보는 모습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이어폰은 이렇게 이티처럼 귀가 튀어나오고 어떤 이어폰은 이렇게 아래로 콩나물이 나오고. 그런데 톰프리는 제가 방금 거울을 보고 왔는데 되게 깔끔하게 외관 디자인이 잘 떨어진 것 같아요. 일단 이어폰의 첫인상이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핸드폰이랑 처음 페어링을 했을 때 이어폰 양쪽에서 각기 다른 누나들의 목소리로 연결되었습니다 하고 되게 신나게 반겨줍니다. 오, 신경 많이 쓴 것 같은데요. 페어링이 완료되었으니까 한번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음악을 들어볼 건데요. 비트가 강한 음악, 저음이 강조된 음악, 그리고 보컬이 강조된 음악을 들어볼게요. 예, 제가 지금 댄스부터 발라드 그리고 힙합까지 다양한 음악을 들어보고 왔는데요. 와, 이 제품을 제공받고 체험단에 참여하게 돼서 해드린 말씀이 아니고 진짜 음질이 엄청납니다. 왜 LG전자에서 메리디안 튜닝을 재차 강조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소리 전체의 밸런싱이 정말 좋습니다. 다양한 블루투스 이어폰을 저는 사용해 봤는데요. 어떤 이어폰들은 고음이 너무 강조되어 있어서 중저음이 묻히는 이어폰도 있고 반대로 다른 이어폰들은 저음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목소리나 고음 부분이 잘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톰프리는 진짜 전체적인 소리가 균형 잡혀서 잘 들리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리의 밸런싱도 정말 좋았지만 음악을 들을 때 각각의 세션이 명료하게 들리는 디테일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래서 고급차에 들어가는 메리디안 튜닝을 이어폰에 탑재한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가까운 LG전자 매장 가서 한 번씩 꼭 들어보셔야 돼요. 디자인이나 기술 외에도
톰프리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신경 쓴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어폰은 항상 신체에 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균들이 번식하기 정말 좋거든요. 하지만 톰프리는 세균 걱정이 없습니다. UV 나노 기술을 적용하여 유해 세균을 줄여주는 기능을 케이스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바이러스에 예민한 시대에 이만큼 좋은 이어폰이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이 이어폰 폼팁, 메디컬 그레이드 실리콘 이어젤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커널형 이어폰을 착용하셨을 때 귀에 잘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로 자신의 귀에 맞는 이어폰 팁을 찾아서 착용하신다면 좀 더 편안한 착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바로 배터리 타임입니다. 이어폰 유닛 단독 사용 시 통화나 음악 감상을 하실 때 최대 5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크레들에 충전해서 사용하실 시에는 최대 18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속 충전 지원으로 짧은 충전 시간으로 긴 배터리 타임을 즐기실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저가 이어폰을 사용했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게 터치 센서가 없어서 조작할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당연히도 LG 톰프리는 터치 센서가 존재해서 통화를 받거나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음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톰프리 앱을 설치하신 후에 톰프리의 각종 설정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LG 톰프리 어플리케이션은 배터리 잔량 확인부터 주변 소음 듣기, 그리고 이퀄라이저 변경, 또한 터치패드 설정 변경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LG전자에서 새로 나온 블루투스 이어폰 톰프리 리뷰였습니다. 이미 여러 경쟁 업체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출시했기 때문에 과연 LG전자의 신제품인 톰프리가 갖는 차별점이 있을까? 사용하기 전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이를 갈고 나왔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디자인, 음질, 그리고 배터리 시간, 편의성, 이 모든 것을 잡고 출시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블루투스 이어폰 구매 고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